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의 공식적인 집무실이자 주거지로 수도 워싱턴 DC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터를 골랐고 1792년 10월 13일 주춧돌이 세워지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8년이 걸린 공사 끝에 1800년 11월 제2대 존 애덤스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주했는데요. 그때 이름은 대통령의 집이었습니다. 1814년 미영 전쟁으로 불탄 대통령 관저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외벽을 하얗게 칠해 백악관으로 불리기 시작하다 26대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백악관이 정식 명칭이 됐습니다. 33대 트루먼 대통령 시절엔 2층에 있는 피아노 다리가 1층 천장을 뚫고 내려와 시작된 대대적인 정비, 보수는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대통령 취향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증축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백악관에는 대통령 가족만 살았던 것은 아니죠. 그들이 키우는 애완동물도 함께했습니다.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말, 애견, 고양이를 비롯해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는 양떼들이 백악관 정원을 논이렀습니다. 백악관은 워낙 유명하고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보니 영화나 게임 속 단골 배경으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치의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자마자 대규모 선거 유세를 재개하면서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펜실베이니아,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을 찾아 연설했는데요. 대부분 경합지역이죠. 대선이 막판 레이스에 들어가며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도 최대 승부처가 될 경합주에 집중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15일로 예정됐던 2차 TV 토론은 화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을철에 접어들며 1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까지 다시 치솟았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던 중국에서도 칭다오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도 코로나로 하루에 약 5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경각심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 경제학상을 마지막으로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마무리되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끈 노벨 평화상은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 WFP에 돌아갔는데요. 세계 기아 퇴치와 코로나 지원 활동으로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미국은 평화상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공동수상 등 7명의 수상자를 냈습니다. 영국은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에서, 프랑스는 화학상에서 수상자를 냈습니다. 또 올해 전체 수상자 11명 중 여성은 4명이었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수상자 대부분이 자국에서 상을 받고 TV로 시상식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밴플리트 상을 받으며 수상 소감에서 한국 전쟁을 언급하자 중국 누리꾼들과 관영 매체 등이 중국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반발해 논란이 됐습니다. 밴플리트 상은 미국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 육군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을 기리는 취지에서 미한 관계에 공헌한 인물이나 단체에 주어지는데요. BTS가 수상 소감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중국 누리꾼들이 문제 삼은 겁니다. 논란이 일자 중국 외교부는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로 나아가자고 수습했고 미 국무부는 긍정적인 미한 관계를 지지하는 BTS 활동에 감사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BTS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1위와 2위를 동시에 석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승자를 향한 갈채와 패자에 대한 격려, 미국 민주주의의 꽃 대통령 선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4년 전 2016년 대선에서는 투표 다음 날 새벽 승자와 패자가 판가름 났는데요. 하지만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에선 각종 변수와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투표가 끝나도 바로 당선인이 확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 대선에서 선거인 수로 승패를 확정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대통령을 뽑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은 각 주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확보한 선거인 수로 승패를 결정합니다.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최소 270명을 확보하면 이깁니다. 11월 3일 대선 당일 투표는 선거인단을 뽑는 건데요. 통상 나머지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올해 12월 14일까지 각 주가 선거인 명단을 확정해 의회에 통보하면 의회는 내년 1월 6일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을 공표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때까지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는 주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And because people are very worried about the coronavirus, they're taking the states up on these offers. We'll have all the votes on election day for the states that actually start opening the mail ballots early or on election day. As well as the people who vote in person. But there will still be states where votes will be coming in through the mail. 게다가 경합주를 중심으로 접전이 벌어질 경우 우편 투표 결과 등을 놓고 줄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두 대선 후보는 우편 투표의 투명성을 놓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Take a look at West Virginia mailmen selling the ballots. They're being sold. They're being dumped in rivers. This is a horrible thing for our country. There is his own Homeland Security Director and as well as the FBI Director says there is no evidence at all that mail-in ballots are a source of being manipulated and cheating. 법정 시한까지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미 헌법에 따라 결국 미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는 50개 주가 한 표씩 행사합니다. 주별로 연방하원 의석수가 더 많은 정당이 그 주에 한 표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전망으론 50개 주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인 곳은 26개에서 27개 주, 민주당이 다수인 주는 22개에서 23개로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I don't want to end up in the Supreme Court and I don't want to go back to Congress either. Even though we have an advantage if we go back to Congress. 약 200여 년 전 1824년 제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 하원 투표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요. 하지만 근래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조지 W. 부시와 엘고어가 맞붙은 2000년 대선에선 재검표 논란으로 한 달 넘게 승패가 안 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박빙인 상황에서 고어 후보가 플로리다주 일반 투표에서 500여 표 차이로 지자 재검표를 요구했죠. 연방 대법원은 재검표 절차를 중단시켰고 고어 후보도 패배를 인정함에 따라 사태는 마무리됐습니다. And tonight, for the sake of our unity as a people and the strength of our democracy, I offer my concession. 또다시 연방 대법원이 대선 승패를 가를 중대한 판결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상황이죠. 현재 에이미 코니 베러 지명자에 대한 의회 인준 절차가 끝나면 대법원 구성은 6대 3, 보수가 절대 우위를 보이게 됩니다.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번 미 대선에서 어쩌면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s far as I can tell and find, I am the only woman building copper cookware from scratch, both the vintage ways and a more modern rendition of copper cookware. I had never taken a shop class. I didn't know how to operate power tools. I didn't know any of the terminology. As a historical fiction writer, it's important to get your facts right and to really dive into the past in order to bring it to the future. So when I started to write Widow 1881 and eventually Tinsmith 1865, I was writing about pioneer women and discovered so much of what they did and where they spent their time was in the kitchen. So over time, I started to do more and more research about pioneer kitchens, American cookware, and how was it made and what was used. Eventually that became me
saying to my husband, I want to start a cookware line. I want it to be American made. Flash forward a few more months and I decided to do even more research and ended up discovering Bob Bartlemy, who is a traditional tinsmith who lived a few minutes from my home. He was generous enough to take me under his wing, and I ended up going there multiple times a week, and I still do, even though it's been over 4 years now, and learning from him. I will build traditional reproduction cookware that is built exactly the way it has been done since the 1700s. I will also create more modern heavy-duty pieces. I'll do custom designs based on people's specs that they give me. But there's a lot of pieces that go into the elongation and the heat treatment, and that's all poured and done and ground out on the West Coast and then shipped back here to Wisconsin. After that, then they're in my hands and they're raw. I have to prepare them. Once I get a piece of copper cookware over the tinning fire, then we can apply that very necessary interior lining of tin, which will make the cookware food safe. And when you're done with that, you still have a beautiful piece of cookware, but there's usually a little bit of cleanup on the edge. There's definitely some polishing that needs to happen to this piece, both on the buffing wheel and hand polish. And once that is done, then this can go home and be used for the next several hundred years.